KLPGA 투어는 대회의 상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포인트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대상 및 신인상 포인트 제도를 수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상과 신인상 포인트가 부여되는 상금 구간을 8억 원 미만부터 시작해 15억 원 이상으로 수정했습니다. 과거의 경우 8억 원 미만 구간도 3억 원부터 시작해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구간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대신 10억 원 이상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포인트를 다르게 했습니다. 대상 포인트의 경우 우승자가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승자에게 부여되는 포인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종전에는 4억 원 미만 대회에서만 우승자와 2위의 포인트 차가 2배였지만 이제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자가 2위보다 2배의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메이저 대회와 10억 원 넘는 대회의 대상 포인트가 같았지만 올해부터는 메이저 대회는 독립적인 포인트가 부여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메이저 대회는 가장 많은 포인트가 부여돼 메이저 대회로서의 권위와 차별화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포인트 제도뿐만 아니라 대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악천으로 공식 대회 성립 요건인 2라운드로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 전체 예선 인원이 2라운드를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으면 1라운드 성적으로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최종 라운드 참가 인원은 동점을 포함한 프로 60위까지와 프로 60위까지의 타수를 기록한 아마추어 선수까지입니다. 준회원 선발 실기 평가 및 점프투어 시드 순위전에서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9홀 컷오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경기에서는 매 라운드마다 전반 9홀에서 12호 버파 이상을 기록하면 자동 컷오프가 되는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 변경은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각종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투어의 질적 향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KLPGA 투어는 밝혔습니다.